Sorry. 네, 그러면 바로 제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다룬 내용은 원래 리프 3부를 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가격이 요동을 치고 있죠. 근데 그 중에서 가격이 요동치는 기술적인 이유를 제가 좀 다뤄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 네 이걸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제가 다룰 거는요. 비트메인의 UHF. 와우, 이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메인 아시나요, 여러분? 비트메인. 비트메인이 채굴자들의 꿈. 채굴자들 전 세계에서 어쨌든 비트코인 채굴 양으로는 이 사람들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가장 뭐 탑 2에 들죠. 탑 1이죠. 탑 1인데 원탑이긴 한데 네. 원탑.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몇 가지로 얘네들이 잘하는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채굴기에 대해서 이제 아식스 채굴기 있잖아요. ASICS. 그거에 대해서 독점을 하고 있어요. 그 시장 전체를 장악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거를 바탕으로 어마어마한 최고의 장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기들은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제 기반이 되고 여기 예를 들어 거래소를 올려놓고 싶으면 거래소를 올려놓을 수 있고 개발자를 사고 싶으면 개발자를 살 수 있고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서 채굴자들 중에서는 정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여기에 리더가 되는 사람은 지한우라고 좀 유명한 중국인이 있습니다. CEO죠? 네, CEO입니다. 그래서 비트메인이 최근에 며칠 전에 UAHF, User Activated Hard Fork, 그러니까 사용자 활성화 하드포크라는 계획을 냈는데요. 아. 이것 때문에 술렁거리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무엇인가 네, User Activated Soft Fork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하드포크 얘기를 하신 거 막 헷갈리실 것 같은데 소프트포크 아니면 네, 네. 이게 뭔지 설명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리플보다 이게 더 급하죠. 리플은 천천히 설명을 해도 되니까 네. 그러면 설명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뭐 이전에 네, 이거를 넘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UAHF가 있고요. UASF가 있고요. 그다음에 MAHF, 그다음에 MASF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용자 활성화냐 아니면 채굴자 활성화냐 그리고 소프트 포크냐 하드 포크냐 이거로 총 합해서 네 가지가 나눠지는데 사실 그건 다 중요하지 않아요. 뭐 결국 제가 오늘 내린 결론은 이 명칭들은 중요하지 않고 합의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그냥 그게 있고 그 중에서 지금은 UASF랑 UAHF 두 가지를 다뤘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글랜님이 UAHF가 아니라 BAHF. Bitmain Activated. 아, 그것도 있는데 그 말도 있어. 막 요즘에 비트코인이나 차이나 코인. 그러니까 뭐 이거는 네,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달라지죠. 차이나 네, 배경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2017년 5월 24일 이제 뉴욕에서 컨센서스 했을 때 네, 얼마 전에 저희 또 뉴스로도 다뤘어요. 얼마 전에 컨센서스를 했을 때 뉴욕 합의라는 게 발표가 됐어요. 뉴욕 어그리먼트라는 건데 쉽게 말하자면 6월 16일에 우리가 세그웨이 2X 그러니까 세그웨이 더하기 2MB 블록 확장을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6일에 하는 걸로 예정을 했고 그런데 여기서는 세그윗을 개발한 비트코인 코어 팀이 동의를 하지 않았고 아무도 동의를 아직 안 한 상태예요. 그리고 미참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그 라이트코인의 세그윗을 이제 도입을 시킨 샤올린 프라이가 제시했던 샤올린 프라이는 유저 이름이에요. 제시했던 UASF BIP 148. BIP는 뭐냐면 비트코인 개선 안입니다. 그래서 뭐 BIP도 있고요. 그 EIP라고 이더리움 개선안도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 개발자들한테 이런 거 불편하니까 개선해주세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선안 148 개선안이죠. 약간 헌법 개정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BIP 148은 곧 UASF입니다. 근데 이것은 여전히 세력을 확장시키고 있고요. 비트코인 코어는 직접적으로 UASF가 좋다고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입을 닫고 있음으로써 암묵적인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이상한 효과가 나게 되죠. 그래서 UAHF는 비트메인이 주도하는 주도적으로 이끄는 UASF BIP 148 우발 상황 대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UASF가 시동이 걸리면 우리가 그 우발 상황에 이렇게 행동을 하겠다라고 낸 계획이고요.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뭐 자기들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와이프아웃이라는 것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와이프아웃이 뭔지. 그리고 리플레이 프로텍션, 리플레이 어택이라고 하죠. 다 예전에 다룬 적이 있는데 리플레이 어택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하세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그러면 UAHF를 설명을 드리기 전에 UASF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려야 돼요. 와우. 네, 그래서 제가 이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네, 한번 봐보시죠. 이거는 블록 순서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보시면 돼요. 자, 제일 위에가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coin.dance에 들어가시면 이제 사람들이 각각 투표를, 자기가 투표를 어디에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데요. 아니면 그 이 블록은 어느 채굴장에서 왔는지, 어느 채굴장이 채굴을 했는지를 나와 있는데, 그게 블록 헤더라고, 이제 각 블록이 있으면 각 블록의 가장 앞머리에다가 약간 그것을 식별할 수 있는 걸 올려놓습니다. 예를 들어, 난 누구 지지한다 이런 거. 난 누구 지지한다. 아니면 나는 어느 채굴장에서 나온 블록이다라는 내용은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그 거기에 있는 내용을 분석을 하면, 뭐 예를 들어서 Emergent Consensus, 이거는 BTU죠. 아니면 B100의 내용이던가 Extension Blocks, 아니면 Segwit이라고 이런 거, 저런 거 지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지를 한다고 해서 이 블록의 그 핵심적인, 근본적인 내용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뭐 Emergent Consensus, BIP100, Extension Block, Segwit 다 이제 다양한 안들이죠. 다양한 안들이 투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하나의 블록체인으로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위에 거가 나타내는 그림이고요. 그 다음은, 근데 8월 1일이 돼요. 8월 1일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8월 1일에는 지금 BIP148에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클라이언트를 다운을 받아요. 클라이언트는 내 컴퓨터로, 내가 풀 노드인데 노드가 블록을 검증하고 확산을 시킬 때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 BIP148 노드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으면 8월 1일부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 보시면 세그윗을 지지하고 투표하는 블록들은 다 받아서 연결을 시킵니다. 하지만 이머전트 컨센서스나 여기에 나와있는 다른 색깔로 투표를 하는 코인들은 일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블록들은 받아들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BIP148 노드들이 합의를 하는 블록체인이 하나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일반 노드들은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여전히 Emergent Consensus, BIP100, Extension Block, Segwit 이렇게 받아들이게 돼요. 그럼 보면 체인이 분명히 두 개가 생겼죠. 네, 그리고 하나의 체인, 즉 일반 노드의 체인은 BIP148 노드 체인보다 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들어있는 이 각 블록 하나마다 들어있는 거래량도 다를 것이고, 네, 뭐 허가, 이게 블록 하나마다 동일한 트랜잭션을 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트랜잭션은 포함됐을 것이고 어떤 것은 포함이 안 됐을 거다,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만약 BIP148 노드가, 처음에는 BIP148 노드는 해시율이 50% 미만에서 시작을 해요. 이건 50% 미만에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럼 미만에서 시작을 해서 쭉 이어지는데, 만약 얘네가 51% 이상이 딱 돼버리는 그 순간 어떻게 되냐면, 일반 노드에서 만들어진 모든 블록들, 이게 블록이 뭐 10개가 있을 수도 있고 20개가 있을 수도 있고 100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블록들이 한순간 다 삭제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B148로 생긴 그 블록체인이 51%를 계속 점유해가지고 나머지 거보다 길어지면 아예 얘네가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어지고 그냥 삭제가 되는 거지. 와이프아웃입니다. 그게 이것을 저희가 와이프아웃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해시를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지만 언젠가 만약에 더 길어진다면 여기서 좀 뭔가 한 가지 제가 잘못 말했네. 이 emergent consensus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없어야 됩니다. 여기서. 네. 여기서 삭제가 됐었죠. 여기도 삭제가 되어 있었는데 제가 이거를 잘못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질문 없으시죠? 제 거랑 너무 비교되네요. 난 단순한 거 하니까. 비트코인 단순해서 좋잖아. 그러면 UAHF 기본 계획입니다. 반갑습니다, 까따비아님. 안면도. 네. UAHF 기본 계획은 활성화 시간은 UASF가 그러니까 8월 1일에 UASF가 시행되고 난 뒤에 이후 12시간 20분 이후에요. 왜 12시간 20분 이후냐? UASF가 터지고 난 뒤에
얘네가 잘 되는가 못 되는가를 한번 봐야죠. 아, 얘네가 못 되면 무시해도 되고 잘 되면 UAHF를 하겠다. 약간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UAHF가 시행되는 그 순간에 그 블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포크를 하드 포크를 진행하는 그 블록은 아예 1MB 이상 블록으로 포크를 해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로 올라가면 이 블록, 그러니까 8월 1일 날 포크를 하는 이 블록은 1MB가 아니라 1MB 이상으로 무조건 하는 걸로. 근데 대신 UAHF 블록이 2MB,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 블록부터 1MB 이상이니까 UASF하고는 더 이상 같이 돌아올 일은 절대로 없는 거지. 한번 확 틀어졌잖아요, 여기서. 여기는 1메가 이상이고 여기는 1메가 이하로 계속 1메가 이하로 받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부터 계속 채굴을 해 나가는 거지. 그러면 이 두 개 체인 중에서 살아남는 체인 하나밖에 없. 하나만 있을 수밖에 없잖아. 기본적인 뭐 하드 포크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했을 때는 그러면 그걸 통해서 UASF 체인과 영구적으로 포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와이프아웃 안 당하겠다 이거죠? 와이프아웃 안 당하겠다는 거지. 와우. 나는 와이프아웃 당할 수가 없어. 왜냐면 너랑 아예 다른 체인이기 때문에. 와우. 전쟁이네요, 전쟁. 전쟁, 최고의 전쟁. 와. 스타크래프트에서 그 게임 모드가 있어. 그리드라는 게임 모드가 있는데 아무도 안 하는 게임인데 굉장히 지루한 게임이야. 뭐냐면 누가 미네랄에게 가스 많이 캐는가. 많이 특정 시간에 많이 캐는 사람이 이기는 정말로 지루한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을 하고자 하는 거야. 다음입니다. 그런데 블록의 사이즈가 그럼 얼마나가 되냐고 하는데 UAHF는 좀 특이해요. 하드 리밋, 그러니까 이상적으로는 자기는 8메가라는 하드 포크를 설정을 해놨는데 일단 소프트 리밋은 당장은 2메가까지만 받아들입니다. 그 이유는 8메가까지 가버리면 이거를 거래량을 모으고 채굴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모든 채굴장들이나 그런 게 속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2메가 이하에서 우리가 채굴을 하자라고 해서 비록 8메가까지 하드포크를 하나 2메가에서 채굴자들이 합의를 일단은 봅니다. 그래서 2메가부터 8메가까지 몇 년에 걸쳐서 이걸 서서히 확장해 나가는 그런 계획이라고 보시면 돼요. 와우. 네. 그리고 이제 뭐 큰 블록에서 quadratic hashing이라는 문제가 생기는데 뭐 이건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sigops를 제한한다. 이건 큰 블록에서만 생기는 그런 특이한 문제점이에요. 자세한 건 안 들어가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블록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거를 뭐 검증하는 시간이 맞아. 이게 그 이렇게 기압 이렇게 제곱으로 증가하기 때문에요. 네. 적당히 끊어야 된다는. 네. 네. 그다음에 마지막은 sighash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제일 위에 이 부분 있잖아요. 제일 위에 있는 부분. 그러니까 블록 헤더에 그러니까 서명 해시 부분이 있는데 원래 리플레이 공격이라는 거는 포크가 두 개로 확 나뉘고 난 뒤에 이 헤더 부분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내 주소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말하면 좀 뭐 123456이에요. 제 뭐 비트코인 주소가. 그러면 포크가 딱 되면 체인 1에 123456 주소가 있고 체인 2에 123456 주소가 있는데 이거를 네트워크에 확산을 시켰을 때 여기 동시에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리플레이 공격이죠. 왜냐하면 나는 이 체인에서만 저쪽으로 보내고 싶은데 이 체인에서 같이 가니까. 그런데 시그 해시를 바꿔버리면 체인이 두 개가 나눴을 때 각각 다른 체인으로 이걸 이해하고 여기서 123456이 있으면 여기는 별 123456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연히 다른 걸로 여겨지기 때문에 리플레이 공격 방지가 돼요. 그래서 기본 계획은 시그해시에 새로운 빛을 추가해서 리플레이 보호를 활성화시키겠다. 그러니까 다른 걸 확실히 보여주겠다. 확실하게 보여주겠다. 그냥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와우. 네, 이게 기본 계획이고요. 진짜 전쟁이네요. 전쟁입니다. 너네 거 뭐 그냥 진짜 전쟁. 채굴량으로 붙어봐. 내가 자신 있어 이거잖아. 와우. 그리고 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얘네는 내가 알기로는 100 million 그러니까 한 1200억 원 정도의 그 자금이 있다고 하지. 전쟁을 하기 위한 자금이. 비트메인 진짜 얘는 무서워요 좀. 그래서 네, 이제 조건적 방안인데요. 아까는 기본 계획이었고 두 번째는
UASF가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조건적 방안입니다. 와우. 그러니까 하드포크 이후 비트메인은 3일간 비공개로 하드포크 체인을 그러니까 자기만의 하드포크 체인을 채굴을 해요. 남들 채굴 안 하고 자기들만 미쳤네. 비트메인에서 막 채굴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미쳤네. 그 셀피시 마이닝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기적 마 이기적 채굴인데 이기적 채굴은 여기를 이거랑 약간 비슷한데 와우. 비공개로 이거를 내가 블로그 채굴을 했으면 이거 공개를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보호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채굴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공개적으로 채굴되는 게 두 블록을 채굴했을 때 내가 세 블록을 채굴했어요. 내 혼자서 나 혼자 채굴을 해서 그러면 이거를 공개하는 그 순간 나머지 사람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데 그러니까 3일간 비공개로 자기들은 열심히 채굴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그만큼 채굴량이 있으니까 겁을 낼 게 겁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비공개로 하드포크 체인을 채굴을 하고 만약 UASF가 약해 보인다면 비트메인 그러니까 UASF의 채굴량이 충분하지 않다면 비트코인은 비트메인은 비공개로 채굴된 블록을 모두 포기를 해요. 그러니까 비공개로 내가 이걸 채굴했지만 UASF 체인은 어차피 죽어날 것이니까 나는 이거 공개 안 해도 돼. 와우. 이런 계획이고 만약 UASF가 강해 보인다면요 비트메인은 비공개로 채굴된 블록 체인을 한 번에 공개하고 다른 채굴자들을 모두 이 체인에 채굴하러 초대를 한대요. 왜 저래? 그러면 채굴량이 한 곳으로 이 공개해서 어쨌든 긴 블록체인이 이기게 되는데 비트메인 입장에서는 채굴량이 많기 때문에 UASF 채굴량보다 난 압도적으로 채굴량이 많아서 너희들이 여기 오면 너네들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어. 이거거든요. 채굴량 많은데 붙어라 이거예요. 그러면 채굴자들이 UASF에 채굴을 하고 있더라도 전부 다 비트메인 쪽에 달라붙어서 이게 가장 긴 체인이 되기 때문에 UASF는 바로 삭제가 되는 바로 뭐 51% 가까이도 가지 못하고 숨이 조여서 이렇게 죽어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게 되죠. 와. 그래서 비트메인의 하드포크 공개 날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트메인은 그러니까 UASF 이후 비트메인은 3일간 비공개로 한다는데 그러니까 8월 1일 이후 3일간 비공개로 하는데요. 그러면 비트메인의 하드포크 공개 날짜는 8월 4일이 되죠. 네. 와. 그러면 이게 좀 재밌는 게 UASF 그리고 지한우가 좀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는데 이게 전쟁이라는 게 설마 UASF 체인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드포크 체인을 채굴할 것이다 와.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 논리와 달리 무슨 말이냐면 이거야. 나는 단기적으로 불이익을 볼 건데 난 상관 안 해. 왜냐하면 장기적으로는 채굴량 많은 애가 이기잖아. 난 너보다 채굴량 많아. 와우. 너가 나 따라와야지 내가 너 따라갈 필요 없어 라고 이거 이 UAHF가 내건 조건입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고 일단 답변을 좀 하죠. 네. 네. 여기서 초코보이님 그럼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잠깐 살짝 다뤘는데. 네, 잠시간은 네 맞아요. 채굴 반식이 아니고 아예 다른 체인이기 때문에 각각 체인에서 12.5 비트코인씩 채굴이 되고요. 각 블록당 맞죠? 검증이 더 되느냐 안 되느냐 비트코인에서 가장 핵심으로 내걸고 있는 누구 블록체인이 더 기냐 누가 작업 증명을 더 많이 했냐 그걸로 차이가 나뉘는 거예요. 이대로 나면 맞죠? 두 개로 나뉘는 거 확정이죠. 한쪽 체인이 삭제되는 순간 그러니까 삭제가 되진 않는데요 한쪽 체인에 이게 체인의 시장가가 엄청나게 출렁거릴 거예요. 그럼 이게 확 떨어지기 시작하면 시장에도 난리가 나겠죠. 하나의 체인은 한 사람이라도 채굴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해서 붙여 나갈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이거를 아무도 안 쓰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했는데 아무도 안 쓰게 되면 그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존재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죽은 체인이 되는 거죠. 네, 맞아요. 빅페인 해시량이 깡패였어요. 그래서 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걔는 1200억이라는 자본이 있다고. 이거를 위해서만 준비해온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이제 월체스트, 월버젯, 전쟁 예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전쟁 예산이. 네. 황송이님, 이게 탈중앙화 맞습니까? 기득권 싸움 장난 아니에요. 근데 탈중앙화는 맞죠. 탈중앙화니까 일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중앙화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정부가 와서 끝내니까. 바로 끝내버리니까. 하긴 그럴 수 있죠. 네. HJM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요. 누가 돈을 많이 갖고 와가지고 그걸 도스 어택이라고 그래요. Denial of Service.
서비스 거부와 공격을 하게 되면 네트워크가 아무런 일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긴 하죠. 근데 공격자는 그 대신에 계속해서 그만큼의 돈을 섭비를 해야 되는 거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공격자가 누군지 알게 되면 이제는 그 네트워크에서 그 공격자의 거래를 그냥 아무리 수수료 높아도 받지 않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근데 현재 지금 이렇게 분열된 비트코인 생태계에서는 그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공격을 대비하는 방법이라는 게 결국에는 비트코인에서는 말씀하셨듯이 그런 공격을 하려면 채굴 장비를 지금 비트코인의 51% 이상으로 사야 돼요. 근데 그거를 사는데 시간도 걸리고 운영하는데 이거를 다 연결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이거를 다 연결하고 나는데 한번 딱 켜서 전기로 확 돌리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돈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예측을 하고 방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근데 저는 맞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채굴이 두 개로 체인이 두 개로 나눴을 때는 그 힘이 확실하게 약해지죠. 51%라는 게. 네, 치유지영신님 이래나 저래나 비트맨이 다 처먹게 됐는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요. 비트맨이 막 싸워요. 그러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비트메인도 손해예요. 손해지. 단기적으로 손해라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막 떨어져서 지금 막 싸울 수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얘네 둘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아 이거 둘 다 손해구나. 합의점을 찾을 수가 있어서 저는 그거에 들어가는 건 하나 더 트레이딩의 그냥 하나의 선점을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기본적인 인센티브 자체는 둘 다 합의를 해야지 둘 다 유리한 거기 때문에요. 근데 단기적으로 막 싸우는데 진짜 망가진 것처럼 보여요. 근데 기본적인 그 기저에 깔려 있는 인센티브 메커니즘 자체가 고장난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냥 싸우면 둘 다 손해이기 때문에. 그렇지. 장기적으로는 저는 중간에서 싸움이 가장 격화될 때 들어가는 것도 쟤는 개인적으로는 하나의 트레이딩 전략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당이 움직였다는 루머는 예를 들어 그게 왜냐하면 한동안 출금을 못했잖아요. 근데 출금을 못했을 때 중국 당이 다 채굴하시는 분들이 거래소하는 다 불러가지고 야야 이리 와라 이래가지고 얘네들한테 지시를 했다던가 아니면 비트코인으로 세상을 장악하고자 하는 그런 중국 당의 개입이 있었다는 그런 말은 있죠. 아니면 그런 얘기도 있어요. 도대체 지한우가 비트메인이 어디서 갑자기 1200억 원이 생겨가지고 채굴을 팔았잖아. 그러니까 채굴기를 파는 건 맞는데 그래도 이거를 개인이 그냥 막 쓰는 것 같으니까 이 뒤에 무슨 배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중국이 SNS가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트위터라는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걸로 전 세계와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언어의 장벽도 있고 이게 네, 이해관계에 도달하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네, 노동인님 어쨌거나 비트코인은 아마 두 개로 나눠질 확률이 좀 높긴 하죠. 이러면 진짜 높죠. 네, 글랜님 한번 질문 답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포스 전환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건가요? 이 사건이 사고 저 일단은 없어요. 진짜 저는 포스 자체가 또 아직은 완벽한 시스템이 아니라서 네네 지금 포스로 전환돼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해결될 수도 있는데 채굴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비공개 채굴 이후 한 번에 체인에 붙이는 게 왜 채굴업자에서 더 많은 수익을 안겨주나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한 번에 체인에 붙이면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채굴 양에 따라 가지고 이게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좀 심하거든요. 채굴 양이 많으면 그만큼 보안이 좋다기 때문에 그 체인이 이제 정통 체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3일간 비공개 채굴을 한 번에 체인에 붙이면 UAS 그러니까 지한우가 바라는 건 그거죠. UASF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 체인에 와서 붙어주고 이거를 정통 체인으로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럼 인정을 해준다고 했을 때 이제 가격이 이제 좀 더 안정적으로 왜냐면 가장 큰 경쟁 상대인 UASF를 몰아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때는 블록 사이즈가 확장이 됐잖아. 블록 용량 자체가 확장이 됐으니까 트랜잭션 피나 그런 건 다 낮을 테고 그럼 쭉 이렇게 상승을 할 거라고 장기적으로 보는 거죠. 네. 왜냐면 그 용량이 커지면 또 트랜잭션 피크도 낮아질 수도 있어서 그것도 하나의 변수일 수 있겠네. 그렇지 변수지 자기는. 비트메인을 와해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다른 비공개 채굴이 비트메인보다 또 다른 비트메인 나타내면 가능한 구조밖에 없는 거야. 아니요, 비공개 채굴은 저는 진짜 비추입니다. 이거는 약간 비트코인 정신과는 좀 다르거든요. 왜냐면 공개적으로 채굴해야 되는데 이거는 채굴량이 많기 때문에 얘네가 비공개 채굴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셀피시 마이닝이라고 이기적 마이닝이라고 한번 찾아보시면 그거에 대해서 논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실제로는 51% 공격이 위험한 게 아니고 25%의 채굴량을 가지고 자기가 이기적 채굴을 하고 이 긴 이 비공개 체인을 냈을 때 여기에서 이제 이성적인 채굴자들도 여기에 달라붙기 시작하면 실제로는 25% 채굴량만 가지고 있어도 네트워크 전체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논문이 있는데 그거에 기반을 해서 약간 이런 내용을 제시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근데 뭐 모르죠. 모든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 연합을 해가지고 이 비트메인 아시기 A6가 유명하긴 한데 최근에는 이제 레딧에 들어가면 비트메인 A6를 다 갈아치우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비트메인이 A6가 갖다 팔긴 하지만 이게 어떻게 네거티브로 나타나고 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너무 나가면 비트메인한테 좋진 않을 거예요. 보이콧도 있을 거고 저도 확실하진 않은데 네, 그런 것도 많고 지금까지 8월까지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럴 때 비트메인이 얼마나 마이너스가 되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네, 양신TV님 저희가 이제는 정확한 건 금액은 공개는 못해드리고요. 그냥 대략적으로 뭐 하고 있다는 좀 얘기는 말씀은 가끔씩 드립니다. 네네네. 네. 그건 과거를 보시면 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비트메인이 채굴한 분은 왜 다른 마이너들이 채굴한 블록은 아닌데 왜 다른 마이너도 붙는 거죠? 왜냐하면 마이너들은 이성적인 마이너라면 이익을 쫓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죠. 내가 채굴기를 샀는데 이거를 계속 돌려야지만 원금 회수도 되고 수익이 나는데 그러기 위해서 붙어야 됩니다. 네, 치웨디형 시인님께서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이더리움 파운데이션 보면은 잘하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또 가격이 많이 올라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더리움이 2년도 안 됐는데 네. 그렇게 빨리 올랐던 거는 그 파운데이션이 너무 일을 잘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역할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비탈릭 비트렌치가.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치고받고 싸우는 동안 다른 코인들은 더 커질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네, 뷰탈릭 비텔리님, 비트메인이 비공개로 채굴하게 된 하드포크 체인의 채굴장이라고 할까요? 아예 새로운 코인을 뱉어낸 채굴판은 그러니까 비트메인은 무서운 점이 얘네가 채굴판에 만들어요. 채굴판에 만들고 채굴장도 돌려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공장을 좀 더 빡세게 돌려가지고 더 많은 채굴판에 만들거나 아니면 기존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채굴판을 다 가동을 돌리는 거는 쉽습니다. 하드웨어를 만들고 그걸 돌리긴 한다는 거죠. 네. 네. 일단은 진행을 네, 해주는 게임님. 네. 그러면 일단 좀 더 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UAHF가 그런데 이제 또 이거를 한 가지 더 밀어넣은 게 미래 업그레이드 계획을 밀어넣었어. 그러니까 왜 이러냐, 왜 이런 미래 업그레이드 계획을 밀어넣었냐 라는 얘기에서는 우리는 이 비트코인이라는 이 프로토콜을 발전할, 개발할 의향이 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UASF에 맞서서 힘을 합쳐서 맞서 싸워야 되지만 UAHF는 미래에는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그럼 무엇을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가? 첫 번째는 우리는 세고잇도 추가할 의향이 있다. 그런데 이제 특허 위험이 없으시. 이거는 영훈이가 말했던 건데 그러니까 세고잇이 비트코인 코어 멤버들 이거는 블락스팀이라는 회사 그 다음에 블락스트림 위에는 AXA 그런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특허 개발을 하고 있어서 세그윗이 블락스트림 비트코인 코어 특허가 아니냐 그래서 세그윗을 사용할 때 우리가 돈을 지불해야 되지 않냐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러니까 비트메인 입장에서는 세그윗 특허 위험이 없다고 판단될 때 우리가 세그윗을 도입을 하겠다 또는 익스텐션 블록은 뭐 2MB 플러스 세그윗인데 또 다른 방식으로 이 블록을 짠 거예요 그것도 도입을 할 수 있다 또는 루트스톡 이제 요즘에 루트스톡이 다시 핫해지기 시작했죠. 루트스톡은 쉽게 말하면 비트코인 상에서 스마트 컨트랙을 실행할 수 있게 하는 건데 루트스톡의 사이드체인 솔루션들을 우리가 도입을 하겠다. 또는 풀로드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풀로드에 통합되어 있는 SPV 서비스 그러니까 Simple Payment Verification 서비스 이건 좀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뭐 네 추후에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 NG 그때 말했던 트랜잭션 문제 없이 비트코인 프로토콜을 바닥부터 다 짰는데 순서 하나만 바꿔서 확장성 문제 없게 하는 비트코인 NG 와우. 또는 루미노. 루미노는 루트스탁 쪽에서 제시한 이제 비트코인의 그 트랜잭션 압축하는 방법이거든.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높은 트랜잭션을 할 수 있다고 해. 그 다음에 뭐 위크 블록 같은 경우도 또 다른 확장성에 관련된 그거고요. 확장성을 하려는 애정타운드. Schnorr Signature. Schnorr 서명은 이것 또한 확장성 및 익명성을 하는 건데 이런
이런 모든 업그레이드를 우리 UAHF는 받아들이고 싶다. 일단 확장만 하게 해달라. 시은이형 시은님 말씀이 정확한 것 같아요. 사실상 기존 파운데이션을 밀어내고 자기가 파운데이션 되겠다는 말. 뭐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미래 업그레이드 계획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럼 8번으로 넘어갈까요? 결론. 이제 게임 이론상에서 신빙성 없는 위험이라는 게 있어. 위협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신빙성 있는 위협. 그러니까 얘가 이거죠. 신빙성 없는 위협은 뭐냐면 그런 거죠. 내가 궁지에 몰렸어요. 그러면 야 너 오면 나 자살할 거야 이런 거. 그러니까 신빙성은 없는데 이 반대 사람이 내가 신빙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얼마나 판단하는가에 따라서 이게 게임 이론이 달라지잖아. 근데 여기서는 얘네는 충분히 이걸 하기에는 가능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신빙성 있는 위협이고요. 그 다음에 정치판으로 따지자면 옛날에 냉전 때 많이 쓰였던 벼랑 끝 전략. 우리 어디까지 가는가 한번 해보자. 그거인 거고. 와우.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UAHF가 아닌 BAHF, 비트메인 액티비티드, 비트메인 활성화 하드포크. 비트메인은 독자적인 행동 아니냐? 도대체 누가 여기에 동의를 하느냐? 근데 반대로 UASF도 똑같은 거지. 소프트 포크? 누가 동의하는 거지? 그죠. 그리고 여기서 아까 8월 1일 전에 이것을 저희가 이게 활성화되지 않는 경우 중에서 하나는 세그위2X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성공됐으면 좋겠다. 뉴욕 합의를 본 게 거기에서 만약 비트코인 쪽에서 비트코인 코어 쪽에서 접어준다고 하면 그리고 성공이 된다고 하면 뭐 내가 장담하건 우기고 거의 확실한 거잖아. 접어주지 않는다면 채굴자들은 절대로 인정 안 할 거잖아. 그래서 세그위2X가 성공이 된다면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많이 예상을 하고요. 지금 이 내전을 직접 목격하고 싶으시다면 reddit.com subreddit 비트코인 subreddit이나 아니면 reddit.com btc subreddit 가시면 각각 입장에 대해서 서로 엄청나게 지금 내전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내전이란 말이 적당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user activated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까 말했잖아. MAHF, MA랑 UA가 있는데 MA라고 하면 뭔가 안 좋은 것 같죠. 뭔가 안 좋은 것 같고 막 뭔가 그 기득권이 자기들의 이제 그 자본을 이용해서 이제 선량한 시민들을 괴롭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지. 왜냐면 어쨌든 UA라고 붙여도 똑같잖아. 그쵸. 아니면 HF, 우리가 SF, 소프트 포크를 들었을 때는 아 그래 소프트 포크는 덜 위험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UASF도 따지고 보면 하드포크랑 마찬가지인 거고 이거 하드포크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도 약간 지한우도 얘네도 웃긴 게 비트코인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더리움이 하드포크에서 욕 진짜 많이 했잖아. 근데 지금 와서 하드포크라고 말하고 있어. 그렇게 봤을 때 우리의 심리나 아니면 감정적 반응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서 좀 재밌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올라와서 네. 그다음에 아까 치유디응 씨님, 황송이님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뭐 암호화 연료로 쓰일 수 있도록 이제는 처음에 의도는 그렇게 됐었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는 이더리움은 화폐가 가질 수 있는 비트코인의 기능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요. 누구 A에게서 B에 가치 전달까지 확실하게 되기 때문에 그거 플러스 그다음에 가스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요. 뭐 이제 황송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도와 다르게 화폐로 의도는 안 했는데 화폐로 쓰이고 있죠. 솔직히 실질적 화폐로 쓰이잖아요. 가격이라든지 그런 측면도 보면 그래서 그런 좀 재밌는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이 뭐냐, 화폐가 뭐냐라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만든 사람의 의도랑은 상관도 없을 수 있잖아요. 결국에는. 뭐 블록체인 시장 전체에 침체기가 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엔 ICO 버블이 터지면 그게 블록체인 시장 전체 침체기. 비트코인보다는 비트코인은 뭐 이미 예상이 많이 2년 전부터 됐던 거고. 네네네. 이거는 ICO 시장이. ICO 시장이 ICO가... 진짜 문제예요. 이거는 비트코인 하나가 사라진다고 해서 그래도 블록체인 시장은 여전히 강할 겁니다. ICO가 하나 터지면 도미노로 다른 것도 터지고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이더량 또 가격 떨어지고 그러면 이거 또 만약에 혹시라도 팔게 되면 도미노 현상이 좀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도 얘네가 이더를 묶어놨기 때문에 확 올라갈 수 있었는 반면에 떨어질 때도 묶어놓은 이더 때문에 확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 ICO 버블이 저는 더 개인적으로는 더 크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거 비트코인의 위험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던 거긴 하잖아요. 그리고
근데 안트풀 해시 점유 7% 정도 자기들이 최후위기를 준비를 해놓고 켰을 수도 있고 뭐 모르죠 어떻게 했을지 하루에 7% 같으면 준비하고 켜는 거죠 그렇죠 서서히 이제 군비를 이제 약간 계속 최후위기 하나 둘 계속 모았다가 탁 켠 거죠 가스값 지인장님 가스값이 여기 어디 있죠? 그러니까 수수료 내려서 이득 보려고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폭등까지 안 거 자동으로 조정되지 않을까요? 모르죠 그거는 네. 그게 이게 비트메인이 강하다고 하는데 이게 채굴량이 강한가 이런 것도 있지만요 사실은 사람들이 이거를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냥 유저 입장에서는 그냥 비트코인 안 쓰면 됩니다. 그게 가장 빠르죠. 비트코인 유저 입장에서 소프트포크를 써야겠다. 이거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사이의 얘기죠. 나는 비트코인만 성공할 거라고 믿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라면 소프트포크냐 하드포크냐 이 길로 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만 사실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내가 왜 비트코인 써? 그냥 이더리움으로 비트코인 다 팔고 이더리움으로 나 옮겨갈게 하고는 결론을 내리면 정말 단순하게 해결책이 나옵니다. 아, ICO 위험이라는 건 김진 아스드님 아까 ICO로 이제는 엄청난 비전을 제시했었던 그런 토큰들이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생각보다 잘 안 됐을 때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되면 이제는 ICO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았구나 이런 사람들이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네. 왜냐면 이제 비탈릭도 얘기를 하듯이 정말 이제는 너무 과대평가된 ICO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걱정인 거죠. 네. 더 자세한 내용은 그 다음 시간? 네네. 그 수요와 공급 그거에 연관이 되어 있는데 네. ICO가 위험합니다. ICO가 진짜 위험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런 거 한번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ICO 터지는 시나리오? 가능한 시나리오들? 네. 정몽상가님 그게 재밌는 거예요. 플랫폼이면서 화폐로 쓰이는 암호화폐 도대체 정체가 무엇인지 저희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도 이더리움이라는 DAO라고 하죠.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분산화된 자율화된 조직의 지분이기도 해요. 이더리움은 어떻게 보면 일정 수준에.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금융자산이라든지 화폐를 정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도 또 너무 재밌는 그 토론 주제죠. 물고 물리는 경제적 관계. 네, 진짜 재밌네. 네. 아, 저 김득권님, 아, 저 팔마한테 살라 그랬는데. 아, 여러분 저를 보시고 추진력이 없는 자야. 추진력을 없으시면 돈을 못 번다는 거를 확실하게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좋은 레슨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네, 네, 네. 네, 네, 냄키님, 트레이닝봇 위탁 투자는 하지 마세요. 됐어요. 그게 답이에요. 하지 마세요.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안 돼요. 그리고 위험한 블록체인 다단계 회사는 저희가 아예 새로 이제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 기준을 가지고 어떤 게 다단계 회사인지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참고 자료인데요. 네, 이 원문을 보시고 싶으시다면 여기 비트메인 블로그가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비트메인 쪽에서 장난 농담반 진담반으로 UASF 포크에 채굴을 아무도 안 한다 하면 걔네가 손으로 직접 종이랑 펜으로 해시 연산을 할 수 있겠지라고 말을 하면서 이 비디오 링크를 걸어놨어요. 한번 들어가 보시면 뭐냐면 아 그냥 보여드릴게요. 진짜 뭐냐 하면 비트코인을 손으로 채굴하기. 네, 그래서 해시 연산을 직접 손으로 채굴하면서 얼마나 걸리는가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네, 대략 해시 연산 하나를 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했을 때 한 16분이 걸리거든요. 와우. 네, 만약 채굴기가 경험하는 그 노동을 나도 해보고 싶다. 이 채굴 문제가 그런 질문 하시죠. 어떤 문제를 푸나요? 한번 보시고 해보시죠. 네, 이래서 채굴기를 돌립니다. 우리가 안 하고.